퀴즈를 풀면 5만 원을 드리는데 혹시 참여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? 어떤 거죠? 네, 퀴즈를 세 문제를 푸시면 5만 원을 드려요. 좀 끌리시나요? 네. 바로 가시죠, 그러면. 바로! 용지로! 렛츠고! 이렇게 다 모인 이유가 뭔가 앞에 카메라가 잔뜩 이렇게. 줌이라는 거. 줌! 네. Z-O-O-M. 줌. 네. Yeah. 민규님께서 도전을 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어떤 거 하시겠어요? 제가 문진이라서 노래가사는 거의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전남대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. 전남대학교 교가의 첫 소절. 우리 고장은 땡땡의 오랜 전통 서려 있는 곳. 아무래도 이곳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영토였으니까 이쪽은 뭐야 뭐 4번? 4번 백제? 4번 백제 정답! 뭐야 왜 저래? 뭐야? 좋은데? 나도 와 5만 원 주시는 거죠? 아니요 두 문제 더 만났어요. 아 주시는 줄 알았네. 괜찮아요. 두 번째도 이런 기세로. 알겠습니다. 가보자고! 가보자고! 네. 다음 중 전남대학교 소속 학과가 아닌 것은? 아, 이거 학교를 사랑한다면 뭐 충분히. 뭐 알 것 같아요? 네. 뭐 알 것 같아요? 뭘 것 같아요? 저는 5번일 것 같은데. 5번 의공학과. 저도 5번 의공학과. 5번. 5번 의공학과. 5번 의공학과 땡! 안 내면 진 거가 이바이보? 뭐야 천생연분이야 뭐야. 자 한 번 더 갑니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뭐야. 뭐야 뭐야. 아예 반대 봤어. 뭘 봐. 봤어요. 자 한 번 더 가요. 한 번 더. 자 이번에 한 번 더 맞추면은 사귀어야 돼요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사귀고 한 번 더 해. 자 갑니다. 자기야 간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이겼다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되겠다.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이겼어. 5, 4, 3, 2, 1. 정답은요? 뭐요? 말로요. 정답! 야, 진짜 맞았어. 야, 뭐야? 야, 진짜 맞았어. 마지막 문제 가기 전에 뭐 이 근처에 뭐 맛집 같은 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곳 있습니까? 호문에 라즈라고. 라즈? 네. 라즈. 네. 우리 첫 데이트는 거기서 하는 걸로. 또 뭐 있나요? 1학년이라 잘 모르겠어요. 선배들이 많이 사주는 거. 아직 밥을 얻어먹었죠. 진짜요? 우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오늘 첫 만남이었어. 이거 상급 받은 정말이 처음. 정말이 처음이야. 아 그래서 어색하구나. 처음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었네. 전남대학교의 공식 캐릭터는 용비와 봉비입니다. 이 중 용비는 누구일까요? 네 이건 쉽네요. 쉬워요? 네 알아. 알고 있었어요 원래? 그 예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. 본 적이 있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노란색인 것 같습니다. 정답은요?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이건 알 것 같습니다.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. 역시 카메라 사진 동아리다. 아니 이게 용이랑 한 명은 봉황이잖아요. 용은 날개가 없는 아이.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?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. 저희 동아리는 현재 120명 정도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추억도 쌓을 수 있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안에서 연애도 하고. 그건 비밀입니다.